콩이야, 응가 다 했어? 안녕하세요, 다육도바입니다. 콩, 응가 다 했어요? 아이고, 이뻐. 이리 와, 그럼. 뜨거워. 이리 와, 닦아줄게, 콩이야. 빨리 와. 어서. 콩이야, 얼른 와, 뜨거워. 빨리 와. 머리 벗겨지겠어. 어제도 엄마가 털다 밀어놔가지고 얼마나 따갑겠어, 응? 그지? 우리 콩이. 얼른 방에 들어가 있어. 이리 와. 이리 와. 방에 들어가. 이리 와. 뜨거워. 이리 와. 여기 들어가 있어. 엄마 기다리고 있어. 엄마 상추 좀 뜯고 물좀 주고 올게. 물. 오늘 물안 줬어. 저 올라가. 저리 올라가. 올라가. 여기 올라가. 옳지. 저리 올라가. 찜대라도 올라가. 거기 있을 거야. 거기 기다리고 있어. 어? 어? 알았지? 엄마 상추 뜯으러 가는 거야. 물도 좀 주고. 어우, 뜨거워서. 너무 뜨겁다. 엄마 야, 우산 쓰고 해야 되겠다. 아이고, 머리 벗겨지겠네. 머리 벗겨지겠어. 날씨가 너무 좋다. 오늘 하늘도 맑고요. 이거 보세요. 어우, 저 햇빛 좀 봐. 이렇게 맑고 좋아요. 어우, 푸르고. 아주 좋습니다. 물좀 주고. 어우. 엄청 더워요, 지금. 뜨거워, 뜨거워. 머리가 벗겨지겠어. 그래서 제가 지금 우산을 쓰고 움직이네요. 여기 오줌 녹아지고 찌개내 나니까 응가도 하고 여기가. 오줌 치우고 냄새 나니까. 제가 여기 샐러리를 모종으로 했어요. 이렇게 16개를 이렇게 하나씩 모종을 했답니다. 포크병에다가 여기서 갖다가 모종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고수 샐러리거든요. 이렇게 여기다 모종을 해놓으면 하나에 한 개씩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 송이가 페트병이 꽉 차거든요. 샐러리가. 그러면 이파리는 쌈싸먹고, 샐러드 해먹고, 대부분 마요네즈 찍어서 씹어먹으면 맛있거든요. 그리고 마트 가면은 샐러리가 비싸요. 엄청 비싸. 그래서 제가 씨를 뿌려가지고 심었거든요. 근데 샐러리가 엄청 잘안 자라요. 원래부터. 그전에도 밭에다 심어봤는데 빨리 안 자라는 게 그래서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3월 20일 날씨 뿌렸는데 저거밖에 안 자랐으니까요. 엄청난 거죠. 어? 이 감자. 햇빛이 너무 진해가지고. 물좀 줘야지 좀. 아침에 일찍 와서 구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단이라고 이제 올라왔어요. 꽃추가 열리려고 꽃이 많이 피고 있네요. 부비부비 해줬더니 아주 많이 잘 자라고 있어요. 색깔이 뜨거우니까 막 깻잎이 누리끼리하게 색깔이 변질되면서 지금 점심때 먹으려고
명태전을 해 먹으려고 지금 물 빼가지고 지금 간 해놓고 밑간 해놓고 오딧 해놓고 왔어요. 여기 후추 아니 쓸까 좀 올려가지고 고수랑 백골로 하려고 따로 왔거든요. 그리고 김밥도 쌀 거고요. 삼칠 때 오늘 점심은 김밥 싸서 먹기로 했어요. 어제는 오므라이스 줬는데 오늘은 김밥을 쌀 거예요. 아, 시원하게 많이 마셔라. 맛있지? 비가 어떻게 딱 하루만 오고 말았어요. 아. 아우 뜨거워. 아휴, 이렇게 애들을 비 맞췄어요. 얘네들만 데려다가 비 맞히고 그저께 비 좀 맞히고 여기다 이렇게 놨어요. 화재가 너무 펄해져가지고 빨갛게 예뻐지라고 내다 놨습니다. 줄리아나로 같이 이렇게. 아휴 뜨거워. 아우, 지커리가 엄청 아주 그냥 많이 잘 자랐어요. 이거 좀 보세요. 배추 같아. 요 지커리. 국화꽃 좀 보세요. 이파리가 그냥 싱글싱글하네요. 아유, 세상에 예뻐라. 이렇게 좀 따다가 쌈도 좀 싸먹고, 김밥도 만들고, 그래야 되겠어요. 여기 저거, 뭐지? 얘네들 김밥 쌀 때도 같이 섞어서 싸주면 맛있거든요. 상추, 치커리 몸에 좋으니까. 아휴, 상큼하네. 엄청 많이 잘 자랐네요. 아휴, 이렇게 싱싱할 때 똑똑 따다가 한 입 싸먹으면 너무너무 싱그럽고 달큰하고 맛있더라고요. 엄청납니다. 사다 먹는 상추는 이렇게 싱싱하지가 않아. 고소하지가 않아. 집에서 이렇게 몇 입씩 따먹는 게 고소하고 달큰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얼마나 상큼해요. 아유, 맛있겠네. 저는 상추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나물 종류 상추 무지하게 좋아해요. 아, 맛있겠다. 6월달이면 또 햇볼이 나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보리밥해서 쓱쓱 비벼먹어도 맛있고. 싱크 아주 상큼하네. 상큼해. 세상에 어쩜 이렇게 잘 자라니. 아이고 맛있겠다. 꽃상추, 치마상추.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 아이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명태전 부치는 데다가
이 고수를 갖다가 좀 따서 짝짝 데콜로 올려서 끓이면 아주 상큼하고 맛있거든요. 쑥가다고 이거. 예. 그러면 비린맛도 싹 없애면서 맛있어요. 명태 요즘에 전 한번씩 부쳐 먹고 싶더라고. 냉동실에 저장해 놓은 게 많아가지고. 부모님들 기일날 쓰는 건데 한두 팩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팩만 지금 준비했어요. 해 먹으려고. 사랑한다는 그말 한마디. 이렇게 고수가 꽃이 피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놔두면 씨앗이 맺혀요. 여기 이렇게 꽃 피잖아요, 고수가. 어? 아이고, 우리 고수가 많이 자랐네. 응? 고맙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죽겠어. 목소리가 맛이 갔어요.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되는데, 아플 때는 또 그게 마음대로 안 돼. 뭐, 깻잎도 너무 잘 됐고, 올해는 또. 고추도 많이 열렸어. 깻잎도 하나씩 올려있어. 먹으면 맛있지. 에휴. 사랑은 철부지. 아유, 푸바오. 너무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불쌍해. 아유. 지금 푸바오 아기 때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시리즈로, 녹화해놓고 올라왔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푸바오가 막 상처가 생기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거 보니까 마음이 안 좋네요. 에휴. 중국 사람들 참 양심이 없어. 왜 애들을 그렇게 구박을 하고 때리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얼굴에 막 목에 상처가 있고 나쁜 사람들이야, 중국 사람들. 에휴, 진짜 인상이 그 모양이니 아주 실망이 커요. 걔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응? 높은 사람들, 그 푸바오 좀 데리고 오쇼, 응? 얼마나 불쌍해요. 걔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우리나라 아이를 갖다 왜 중국에다 갖다 줬는지 도대체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 아유, 너무 속상해. 푸바오, 건강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렴. 아유, 불쌍한 거. 하늘도 맑고 이렇게 좋은 한국에서 살아야지. 거기 공해도, 거기는 미세먼지 많은 나라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푸바오. 에휴, 하늘이 너무 맑다, 예쁘다. 햇빛이 들랑달랑하네, 그래도. 에휴, 눈물도 나고 너무 속상하니까 불쌍하고. 말 못한다고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그럼 못 써요, 중국 사람들. 응? 마음을 곱게 먹어야 되는 일이 잘 되지. 응? 이렇게 푸르고 예쁜 나라에서 왜 우리나라에서 키우지 그 애를 보냈는지 다시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 푸바 오는 날 나도 거기 가서 응원해주고 싶어. 아유, 푸바오, 보고 싶다. 이쁜 새끼. 새들 날아다니는 거 보세요. 예쁘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많이 많이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